그래, 럭키섬은 열심히 한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철 들었구나, 니가 드디어.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빨리 다이아몬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총장님. 왜요, 왜요? 저는 왜 칭찬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자네가 일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칭찬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에헴, 에헴. 예, 정부터 해주세요. 자, 족장님의 칭찬 한마디가 있겠습니다. 에헴, 에헴, 에헴. 자, 야마족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헴. 그 이유는, 에헴. 닝유맨님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들 곡괭이를 버려라! 아, 여러분들! 파업하지 마세요! 파업하지 마세요! 자. 자, 여러분들, 그, 아래, 그, 광부분들은 제가, 그, 친분이 있어요. 그, 송중기 씨랑 실제로. 아, 송중기 결혼했구나. 그분 누구지? 네네네, 그, 잘생긴 사람 누구 있어? 아, 원비 씨도 결혼했구나. 알았어. 장동건도 결혼했어. 그러면은, 그 프로듀서 워너원 아세요? 워너원? 워너원 좋아하시죠? 여성분들? 괜히 안티팬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여매님. 제가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워너원 그 그룹에 들어갈 뻔해 말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또 예,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가수 또 지망하려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네요. 무슨 노래로 지망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빨리 내 일이나 해. 얼굴이 떠올라. 거참 거참. 여러분들 벌써 8시 55분입니다. 저희 1시 반에 끝나요. 저희 열심히 해야 돼요. 어이, 벌써 그렇게? 네. 여매님. 아, 1시간 반 하면 끝나기 때문에. 네. 가다가 왼쪽으로 쭉 가는 거 맞죠? 네, 그 파란 색깔 그 보이죠? 아, 네.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기타 줄게요. 독장님, 독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제가 지금 그 비밀의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 티라노가 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비밀의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 티라노가 있다? 예, 숙문자인가 봐요. 저 히든이라고 써 있는데 저 표지판에. 너 어디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히든 장소가 티라노가 있단 말이야? 예. 거참 큰일이고만 이거. 제가. 근데 어디? 문제가 있는 게 티라노가. 네, 성벽에 위에 있습니다, 족장님. 어디? 뒤입니다, 뒤. 이쪽입니다, 이쪽. 아, 거기 비밀 장소가 있다나? 예. 가봐야겠구만. 우가. 약간 수문장처럼 지금 티라노가 거기 서 있습니다. 우가. 가보자. 그 비밀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봐야겠구만. 아니 저기 보이지 않습니다. 티라노 소리가 들려. 저 바로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티라노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숨겨진 신의 장소가 있잖아. 예. 티라노 이거 맞아? 이거 때리면 안 되겠지? 오이씨, 저 숨겨진 신의 장소야 저기가? 맞습니다. 가면 되는 거야? 오, 공기 큰일 난다. 아니 착한 애네. 눈이 똥말똥말한 게 이거 착한 애네. 순진무궁한 애구만 이거. 아이 귀엽네. 이제 가봐야겠다. 숨겨진 신의 장소? 이거 뭐 하는 곳이지? 버럭? 뭐야? 잠깐만. 이제부터 구대타를 시작한다. 어여! 예, 이김의 족장 이거 보이나? 아, 여보, 그건 나의 야만족장의 이거는 증표잖아. 그래, 아까 이거를 몰래 주워놨지. 네가 죽었을 때 말이야. 야, 네가 나를 배신하는 거냐? 야, 이제 내가 족장이야. 야, 이 자식, 나를 위해서 빠뜨리고 네가 내 족장을 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아, 네 녀석을 죽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얘들아, 나들 곡괭이로 걸로 와라. 예. 야! 아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돼! 가자! 야! 아들 야! 뛰야 진짜로. 니네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너. 거기 어떻게 나갈 거지? 어디야? 아! 자!
야만족장의 별류다. 아이 니가 그거를 내가 이 자식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뭐 이제 알아서 족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족장님. 배신자는 쳐다만다. 배신자는 쳐다만다. 빨리 이제 똑바로 안 해. 나 그냥 나는 그냥 죽여버릴 거야. 아 혹시 인실드 테이블 얼마나 만드셨어요? 어 거의 다 만든데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다이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저 입구로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와 우리 성도 쌓으니까 진짜 뭔가 성 하나 탄생한 기분이랄까? 어 이뻐 이뻐 이뻐. 맞습니다. 아유 여기 다이아 여기 있습니다. 어 족장님 저도 드시죠. 저도 충실한 부하입니다. 안 돼. 너는 나를 한번 배신시킨 사람이니까 넌 감옥에 가지. 너는 감옥에 가지 가둬놔야겠다. 아닙니다. 족장님 저 좀 보세요. 저 녀석을 매우 쳐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족장님. 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너는 손도 돼지 같아서 발 같아 족발 같아 너는. 아닙니다 지금 싹싹 빌고 있지 않습니까 족장님 좀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예. 3일 동안 고기 금지다. 풀만 먹어라 풀만. 날 죽이라는 거 아니야? 어이 이럴 수가. 족장님. 아 족장님. 왜 때려? 이걸 드릴게요. 어 다이아몬드다. 이거 어디다 니까 뭐요? 뭐라고요? 이거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거 그 동굴 안에다가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 책장은 어떻게 만드는 거더라? 종이 세 개와 가죽 한 개가 필요합니다. 종이 세 개와 가죽 한 개라.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내가 가죽을 봤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책장도 만들어 주게나. 자 여기다 만들게.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가. 네. 또 외동입니다. 뭐야? 기털족이 외동이 태어났는데? 기털족 또 외동이야? 아 기털족 다섯번째야 다섯번째 기털족. 이 정도면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진짜 이쪽에서 예 쟤네들 이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자 여기다가 그 책장 어딨죠? 책장 주세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놔주세요. 제가 풀 하나 놓을게. 여기다 놔줘. 동굴 안에다가. 오케이 자 좋아. 아 이거 이렇게 다 짓고 보니까 한 국가가 완성된 것 같구만. 멋있어. 아 태부족장. 예 족장님 우거우거. 어허허허 충성심이 대단하구만. 우거우거. 자 이제 우리는 갑옷을 만들고 사냥에 떠난다. 오 좋습니다 족장님. 일단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둘만 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를 많이 만들었거든? 그럼 족장님 자, 바지만 어 그럼 채식주의 명령 좀 없애주십시오. 저 굶어 죽겠습니다 이러다. 자 맘모스 고기를 먹거라. 우와 우가 이걸 쓰레기를 주다니. 자 여러분들 저 어 진짜 많이 했다. 저 다이아몬드 좀 주시겠어요 아치님? 아치님이 아니고 아치님 네 사냥 떠날 거라서. 어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29개야 태태가 갈 수 있겠다. 이제 가자. 좋습니다 족장님. 좋아 드디어 사냥에 떠나는 건가. 자 여기 다이아몬드로 이걸 만들어. 창 만들 줄 알아? 창? 창? 창은 약간 가로로 해야 돼. G 눌러서 봐봐. 예 G 눌러서 볼 수 있거든? 야, 내가 만들어줄게. 족장님 나무가 없습니다. 아 내가 줄게. 여기 자 창을 만들어볼까. 야, 이거 받고 예. 자. 오. 아까 저를 흠친 또두루
앞에 주신 무기군요. 아, 다이아몬드가 정말... 없다, 없다. 두 개가 없다, 두 개가. 아, 저한테 두 개 있습니다. 오! 자네 고맙네. 아까. 이제 우리도 사냥할 시간인가? 자, 받아. 자, 이제. 떠나보자고, 부족장! 족장님,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누가 족장인지 부족장인지 모르겠네요. 암튼, 저거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가자! 일단 레벨을 써야 되거든? 태태가? 예. 여기서 인첸트를 일단 간단하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다 만들고 레벨 30 인첸트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치? 예. 하지 마, 아직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가자. 예. 근데 아직 레벨이 우리가 65라도 레벨 몇이었노? 저 46입니다. 아, 이거 쓰고 가야 되는데, 레벨은? 곡괭이에다 지르고 갈까, 그러면? 예. 좋다, 좋다, 좋다. 잠깐만, 자네 걷는 폼이 왜 이런가? 아까 누구한테 뚜드러 맞아서 아픕니다, 지금. 곡괭이에다가 질러서 저 사람들한테 주자. 어, 곡괭이 주자. 곡괭이 저. 자, 여러분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인첸트가 돼서, 이거, 아치님 이거 곡선 받으시니까, 님들 곡괭이 좀 주시겠어요? 제가 인첸트 해드릴게요. 님들 네. 곡괭이 주시면 제가 인첸트 해드릴게요. 파이님? 오, 행운을 효율 2. 파이님, 저 곡괭이 주세요. 제가 인첸트 해드릴게요. 곡괭이 주세요, 곡괭이. 드디어. 여미님.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캐나 많아잖아요. 효율, 어, 섬세한 손길이네? 아! 아! 섬세한 손길이면 안 좋은 건데, 아! 아, 곡괭이 주세요. 그런데 합쳐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아! 그, 아, 족장님 똥손이시네. 저 행운 1에 효율 2 곡괭이 있습니다. 아, 파이님 저 곡괭이 주세요. 어, 뭐야, 파이님 생겼네? 내가 갖다 줄게. 내가 인신세도 줄게. 광부들아! 나만 믿어라! 아아아 간다. 내구성 2의 효율이. 오, 좋아. 럭키 세븐님 곡괭이 주세요. 네네네네. 럭키 세븐님 그 농사 좀 그거 한번 갈아주세요. 럭키 세븐님 농사 그거 좀 좀 돌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 파이님 오면 이거 주세요, 아치님. 아야. 에에 파이님 그거 오면 주세요. 그 혹시 다이아몬드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 뵙죠. 가자, 우리 사냥하러 가자, 이제. 오고! 가자. 갔다 올게, 얘들아! 이거 좀 집 좀 잘 봐줘! 알겠습니다. 우리 힘의 신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공룡관에 사냥하자. 저희 전투를 도와주십시오! 우거! 재물을 마치겠... 뭐야! 우와, 뭔 일이야? 뭐야? 진짜 신이 우리 말에 들어줬나 봅니다, 족장님. 어, 뭐지? 우가 힘의 신님, 고기 한 점 드십시오. 어, 야만 부족들이여, 석상. 야만 부족들이여, 석상 앞으로 모이거라? 뭐야 이거? 아니? 응? 뭐야? 뭐야? 야, 모두 모이세요, 여러분들. 뭐야? 힘의 신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야만 부족들이여, 석상 앞으로 모이거라. 이렇게 때마침? 뭐야 이거? 모두 모여야지 응답할 것 같은데? 힘의 신님께서? 빨리 다들 뭐야? 모이세요 여러분들! 모두 모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뭐 힘의 신님 뭐라고요? 산재물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럭키 세븐 니가 딱 적절하고 막 아! 내가 올라가라고! 야 산재물은 되기 싫은데? 원래 족장님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아아 왔습니다! 아, 힘의 신님, 저희 다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냐. 어이? 뭐야? 신님이 성급하시다. 왜 그러시죠? 도대체 언제쯤 전쟁을 시작하는 거지? 어? 이 사람이 왜 그래? 뭐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겠노라. 어이? 하지만 나를 위해 아래 써놓은 재물들을 준비하라. 재물을 준비하면
내가 힘을 내리겠노라. 아니! 네?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뭘 깜짝이야. 쟤 솔직히 책주세요, 책. 렉. 이게 뭐니? 신의 말씀이 담긴 책. 돼지, 고기, 닭고기, 소고기, 물고기, 실러켄스 고기, 육식공룡 고기, 초식공룡 고기,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7가지 고기를 가져와 석상 앞에 있는 상자에게 넣도록 하라. 그러하면 큰 보상을 주어질 것이다. 아니. 아니? 그렇구만. 큰 보상일지 의심이 가는데. 야, 일단 저한테 있는 고기 저한테 다 주세요. 하나씩, 고기를 모아라. 저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닭고기 있는 사람? 여기 다이아고기도 있습니다. 다이아고기가 있다고? 그 고기는 제가 먹었습니다. 자, 돼지고기랑 닭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필요하겠구만. 낚시를 해야 됩니다, 족장님. 아, 혹시 거미줄 있는 사람 있나? 거미줄? 없나 보군. 야, 일단 각자 위치로 가게나. 내가 한번 이 고기를 열심히 구해보겠네. 부조장만 따라오게나. 네, 알겠습니다, 족장님. 우거우거! 우거우거우거! 우거우거! 어디보자. 재물이 7개가 필요하다. 실을 구할, 거미줄을 일단 구해야겠구만. 예. 실로켄스 고기가 뭐야? 실로켄스? 실로켄스? 나 영어로 부르는데? 뭔가 육식공룡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예요. 실로켄스는 물고기예요. 아, 실로켄스는 물고기 고기다? 고대종 물고기예요. 실러켄스, 육식공룡, 닭소. 어? 공룡이었어? 돼지, 닭소, 돼지, 닭소, 돼지, 닭, 그리고 소고기, 돼지, 닭소, 물고기, 그리고 실러켄스. 물고기는 있다고 하자. 실이 여기 있다. 뭐니? 자, 여러분들 이거 실로 낚시 좀 해오실 분 있나요? 물고기만 하나 구해주세요. 선택받은 저만 갈 수 있다. 누구냐? 아, 내가 가야겠구나. 이거 지금 아직 멀었나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지금 기도조가한테 전화가 와서. 예. 아니, 방금 지금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아, 저 들었습니다. 저기 기토족장님도 들었습니까? 네, 방금 신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전쟁을 빨리 하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저희 이제 싸우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군요. 그러면은 기털족장님, 네, 자,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신께서 지금 싸움을 재촉하십니다. 그렇죠. 신께서 저희 지금 저희 그럼 기털족님,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기털족장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전쟁할래요? 갑자기 화나게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이를 한 명 낳고 네. 네. 동맹을 할지 안 할지 일단 결정해 보죠. 어때요? 알았습니다. 그럼 네. 저는 꽤나 네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아이 한 명 보내겠습니다. 님도 보내세요, 저한테. 네, 9시 30분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그렇구만. 태택 부족장. 예, 족장님. 가자고. 예, 좋습니다. 여기 럭키세븐 물고기 좀 구해주게나. 알겠습니다. 야, 실로켄스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 다 때려 잡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족장님? 일단 육식공룡부터 잡자. 가자. 예. 구한 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보자고. 초식이지?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거 진짜 잡습니다. 근데 저건 공격할 겁니다, 아마. 자, 야, 힘 버프 준다! 잡아! 강력 필요하다. 나이스. 뭐야, 나왔어? 뒤에 60공룡입니다, 죽장님. 얘 60공룡이야? 아닌 것 같은데?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따라오면서. 뭐야, 얘? 얘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온순하니? 얘 귀여운 거. 야, 근데 공룡 그 고기 안 나왔어. 나왔나? 이걸 겁니다, 이거. 어우, 야, 왜 이렇게 아파? 와, 진짜 아파! 야, 진짜 나 한 번, 나 후퇴! 잡았습니다, 족장님. 고기 나왔어? 왜 괜히 때리셔서 이런 일을. 가만히 있는 일을 왜 때리셔서 이런 일을.
야, 60공룡 맞아?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족장님. 아, 물고기만 구하면 되지 않나, 벌써부터? 이제? 아, 실로켄스를 한번 구해야 되지? 실로켄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물가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어? 그걸 뽑는. 이게 뭔 소리야? 어? 얜 또 뭐니? 티라노 아닙니까, 그거? 아, 티라노 아니다, 티라노 아니다. 오. 일단 얘는 안 되겠고. 얘가 실로켄스인가? 얘가 실로켄스인가요? 뭐지? 아닙니다, 족장님. 일단 잡아보자, 잡아보자. 별것도 아니네! 공격을 안 합니다. 아니, 레벨이 이렇게? 일단 고기랑 고기는 다 주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뭐 다, 어? 저건 코뿔소잖아? 어, 새끼 코뿔소다. 어, 잡을 수 있을까? 야, 야.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원래 어, 얘 공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장님. 뭐야, 얘 왜 공격을 하네? 아. 야, 님입니다 저거. 저 닭, 저 치킨 해 먹고 싶습니다, 족장님. 레벨업 하고 좋지 뭐, 사냥하자 일단. 족장님, 저 치킨이 따라옵니다, 치킨이. 얘도. 아이, 귀엽게 생겼네. 어, 얘 점지 왜 이래? 어우씨. 어, 죽을 뻔했네. 야, 유능 고기면 충분히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야, 가는 길에 티라노 있으면 티라노 사냥하고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우리. 저 아까 걔한테 죽을 뻔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족장님? 티라노? 에이, 무기가 이건데 어떻게 죽어, 우리가. 저 한 방에 그냥 객살했습니다, 가다가. 티라노 어디 있는데? 내가 잡아줄게, 내가. 응? 어, 저기 있다! 어, 티라노인가, 뭐... 저거? 아닌데? 아닙니다, 저거 티라노 아니고 그 저희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그 티라노. 싹 다 정리해야겠다. 어이! 제가, 어, 티라노다, 티라노! 저거 티라노잖아, 야! 어떻게 이겨, 저거! 너무 커! 님 아까 대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아야야야 너무 큰데 저거 어떻게 걸려 저거. 어휴, 저거 어떡하지? 아, 야 그러면 내가 네가 어그로 끌어 내가 때릴게. 어때? 네가 한대 때리고 도망가면 돼. 가능해. 빨리 가서 때려. 가서. 야야, 아야 빨리 가서 때려. 때려. 헐. 거북한다. 와, 미쳤다. 야 저거 뭐야? 족장님. 족장님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한 방이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족장님. 와, 저 뭐야 방금? 저희 아이템 빨리 주스로 가야 됩니다. 야, 빨리 가야겠다. 와, 티라노 장난 아니네 데미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저희 부족은 전체가 가야 됩니다. 티라노 한 마리는. 와, 장난 아니다. 인체 타고 가야 돼 저거. 예. 아, 저, 그, 티라노 주위에서 템 못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족장님. 어어. 야, 빨리 먹고 나오자, 그냥, 빨리 먹고. 뭐야, 야, 죽었어? 예, 바로 죽었습니다, 족장님. 어어! 따라온다! 어! 어떻게 한 방이지? 저 인센트에 무조건 해야 되나보다. 예. 아, 템 죽였는데. 아,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템 먹어야 되는데? 여민님 아까 그 실라켄스 사진하고 또 디스코드를 어. 남겨놨어요. 아, 실라켄스가 물고기구나. 아, 물. 족장님, 제 템은 어떡합니까, 족장님? 야, 네가 어그로 끌어봐, 저거 좀. 빨리 저거 끌고 와, 끌고 와봐. 맞습니다. 저거 못 먹겠어, 야, 주의를 못 가겠어. 그래, 끌고 와. 내 템 먹을게. 야, 내 템 먹을게. 나. 와, 도망가. 야, 템 먹어봐, 템 먹어봐. 족장님, 근데 할만합니다. 저 녀석 피가 지금 반타작이에요. 할만해? 예, 지금 피가 반입니다. 지금 피는 별로 없는 거예요. 확실해?
저 무기 저기 있어, 무기 저기 있어, 무기 저기 있어. 먹어, 먹어, 먹어. 야, 놀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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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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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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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링 간다. 야, 야, 야. 양, 양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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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쓴다, 버프 고! 저한테 어그로 떨렸습니다, 잡았다! 우후! 야, 진짜 죽을 뻔했네. 팀워크가 아주 그냥. 아,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좋았습니다. 야, 그. 책줄 뭐, 책?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맞다, 이거. 자, 어, 책줄. 님 말씀이 담긴 책. 어, 뭐야, 실루켓 고기야, 이거? 네, 고기 찾았습니다. 어, 아니? 이렇게 쉽게? 말았습니다, 제가 오! 야, 야, 물고기는 어딨지? 물고기는 누가 구하려고 했죠? 제가 구하기로 했는데, 그, 대신 그걸 받아왔습니다. 낚싯대, 그걸로 구해와야지. 낚싯대. 네, 그게 잡은 겁니다, 아버지. 아, 물고기도 구해와야 된다, 물고기. 아, 내가 그 낚시하고 가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고기 좀 줘요. 아, 네네. 어, 4개. 4개밖에 없네. 감사, 감사. 아, 아무래도 우리 광부들이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죠, 광부를.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 물고기 하나만 구하고. 어? 나는 세월을 낚아버리지. 아니, 여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공간 아니야? 아이, 수영을 하고 싶은 걸? 헐, 저. 헐! 아이, 물고기 도망가겠다, 야. 수영을 해, 왜? 헐, 아이, 낚시에 걸렸어! 뭐라고요? 배고파요. 아, 줄게, 기다려봐. 고기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 내가 고기 다 많이 구해왔거든. 나 줄게. 와. 어, 저 고기가 떨어졌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만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만 잡고 갈게. 찌가 딱 들어가면 딱 들어올리면 되거든? 들어가라. 야, 10분 뒤에 사랑방이 오픈된대. 저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아까 그 선비님이 한번 더 가실래요? 선비님이 아니고 이거 뭐야? 사원님, 어디요? 사원님. 네네. 어디로 갈까요? 저기 기토 쪽으로 한번 더 가주세요. 인상 똑같습니다. 잠깐만, 내가 그럼 기토중한테 전화를 해서. 주인대님. 네네네. 님이 오실 거예요? 아니, 누가 오실 거예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따 봬요. 내가 보낼게요, 네. 사원님은. 사원님 보낼게요. 네. 네. 좋아. 족장님. 응? 그렇게 낚시를 못하셔서 정말 물고기를 잡으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물고기가 안 잡혀. 왜요? 주인대님 왜요? 바쁘세요, 어디요? 왜요? 아, 그 담요님이 오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사원님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빨리 9시 반에 50분에 밤이 찾아오는데 빨리 우리 끝날 시간이 됐나 봐. 50분에. 안 돼. 안 돼. 아니, 물고기 진짜 잡혀. 탁탁아, 네가 도와줘라. 나 못 하겠다, 이거. 아유. 잘 보세요. 제가 30초 만에 잡겠습니다. 어. 5, 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잠깐만, 15, 천천히. 16, 17. 그렇지! 어! 야, 그렇지! 역시 부족장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제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족장님. 아, 럭키세븐 왜 거기서 사냥을 하고 있어? 일로 와. 아유, 죄송합니다. 너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다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다 광목해고 지금 농사하고 있는데 너 혼자 여기서 사냥하면 어떡하겠니? 자, 모두 집으로 와.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야, 우리 진짜 성 같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It's good.